최근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경영권을 되찾았다고 표현해야겠죠. 장차남이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는 그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됐었다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열렸던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경영권 분쟁을 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주총 이후에 이제 해외 사모펀드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분 매입 사모펀드가 KKR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가 이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회사명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모펀드가 임종윤, 임종훈 형제 보유 지분에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사촌들의 지분,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분 51% 이상의 확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지만 임종윤, 임종훈 사내이사의 경영권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또 이따 매각설이 나온 이유가 오너 일가의 상속세 문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2020년 임성기 창업회장의 타계 이후에 이제 유가족들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좀 이렇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야 했던 상속세가 5,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향후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절반의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남은 상속세는 한 2,600억 원 정도인데 송영숙 회장이 매년 약 367억 원, 그리고 3남매가 약 167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형제 측보다 모녀 측이 좀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들은 일부 투자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로 재원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었지만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급여와 배당금이 사실상 그 소득의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모녀 주도로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고 또 이게 엎어지자 OCI 그룹과의 통합으로 현금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내는 부분 때문에 경영권 문제도 촉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미약품, 한미그룹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